앞서 보셨듯이 무분별한 신상털기로 고통받는 건 공인이나 연예인뿐만이 아닙니다.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내용과 함께 여성들의 사진과 과거가 유포되고 지하철 임신부석에 앉은 남성의 사진이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의 신상을 터는 SNS 계정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이젠 누구나 신상털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씨엔 뉴스 정혜진 기자입니다. 유흥업소에 드나들었다는 남성들에다 성병에 걸린 남성들이라며 사진을 공개합니다. 유흥업소 종업원들이라며 여성 신상을 공개하는 계정도 있습니다. 자극적인 소재로 개인 신상 털기에 나선 SNS 계정들입니다. 대부분 한 연예 전문 매체의 이름을 본떴습니다. 그런 걸 찍어서 마음대로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저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신상이 털려 고통받는 일반인 이야기는 더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온라인에서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댓글을 썼던 평범한 직장인 여성도 개인정보가 몽땅 공개돼 곤욕을 치렀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저에 대한 욕은 물론이고 저희 남편하고 저희 딸하고 외모나 뭐 약간 그런 비하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었거든요. 비방을 목적으로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사이버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 발생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에 대해서 빨리 접근하고 이런 이제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함으로써 자기를 이제 과시하려는 어떤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신상 털기 계정 운영자들은 SNS 서버가 해외에 있으니 수사할 테면 해보라는 식이지만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운영자를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